제가 연상호 감독님과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. 뉴스 저작권을 중시하는 여자, 장도연의 시간입니다. 2017년 12월 19일 마이데일리 기사입니다. 굉장히 훈훈한 내용이에요. 아, 예. 염력 촬영장에 부산행 배우들 모두 놀러와라는 기사를 봤어요. 사실인가요? 뭐 촬영하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개봉 1주년인가 그랬나 봐요. 1주년인가 2주년인가 뭐 했더니 그랬는데 커피차가 와 있더라고요. 예. 공유 배우랑 정유 배우가 커피차를 보냈길래 뭐 이게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 답장이 뭐 이렇게 아니 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뭐 못 가서 미안하다 커피차만 보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아니 괜찮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촬영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누가 막 서프라이즈! 봤더니 아 놀러 오셨더라고요. 서프라이즈였군요. 그쵸. 예. 네, 되게 놀랐죠. 마치 촬영장에 못 오는 척 하다가 네네네 몰래 우리가 가자 그쵸 라는 아이디어로 아마 공유 씨가 냈을 겁니다. 아하,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. 되게 뭔가 제가 짐작컨대 네, 현장에서의 위상이 되게 올라갔어요. 그 전 배우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는 거 보면 감독님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다. 저 방송에서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몰아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은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또 방금은 누굴 연기하신 거예요? 돼지의 왕에 이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.